남편의 무대가 먼저 시작됩니다. 이렇게 가까이에서 일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건 처음입니다. 매일 집에서 보던 그 남자가 맞는지 새삼 달라 보입니다. 멋있으면서도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운. 안쓰러워요? 그쵸.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 할 때도 있으니까. 이제 끝나고 당신이랑 하는 것만 하면 되지. 와, 고생했어요. 힘들죠? 응? 시험을? 힘들긴 뭐, 힘들면 직업을 바꿔야지. 와. 야, 손이 차가워요, 지금 긴장해서. 아무래도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. 같이 무대에 서니까.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. 네. 역시 베테랑이고, 저는. 첫 만남 이후 둘이 같은 무대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. 하도 보실까요? 네, 박수 보시겠습니다. 설렘도 긴장감도 두 배가 됩니다. 흥미 씨는 이제 남다르지가 않아요. 왠지. 왜냐면 안에 드시는 분이 해운 연주 하시는 분이에요. 그 두 분을 이어준 노래가 있어요. 그 불후의 명곡에서 홀로알이라는 거. 그죠? 그것 때문에 만났잖아요. 네, 제가 그거 하려고 연주자를 섭외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와이프가 함께 왔답니다. 우리 김준아 씨, 수고했습니다. 어디 계세요? 오늘 특별히 연주자로 참여를 합니다. 홀로 아리랑에. 네. 지금 하나 된 마음으로. 네. 드디어 기다리던 합동 무대. 연주자로 각자의 길을 걷다 무대 위에서 만난 두 사람. 3년 전 서로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될지 몰랐던 그때 그 설레임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.